네, 라켓 빠른 소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영상인데 이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까지 라켓에서 리스트 다루는 법이랑 모듈 쓰는 법까지 했었고요. 매크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Here's another library to try. Requires a lot of your code. 특이한 게 있네요. 코드를 하는 거. 얘는 어디서 해볼까? 여기서 그냥 해볼까요? 아니면 새로 하나 탭을 열까요? 새로 탭을 여는 법을 아까 배웠죠? 새로 열고 require 하는데 슬라이드쇼에 코드라는 모듈이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쇼라는 컬렉션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코드라는 모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라는 함수가 그 안에 있을 것 같고 서클이라는 함수는 슬라이드쇼에 있었던 것 같고 10 하고 나면 굉장히 큰 글씨로 찍히네요. 근데 이게 텍스트가 아닌가 봐요. 텍스트가 아니고 그래픽인 것 같아요. 긁어지지가 않죠. 얘는 긁어지는데 통짜로 긁어지는 거 보니까 그래픽으로 이걸 찍어 갖고 이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픽처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nstead of a circle, the result is a picture of that code that, if it were used as an expression, would produce a circle. Circle, 원이 그려지는 원 대신에 결과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에요? 코드의 그림이에요. 그거는 would produce a circle. 원래는 원을 만들었어야 되는 그 코드인 거예요. If it were used as an expression. 만약에 그게 평가식으로 쓰여졌다면 그림으로 나왔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그 코드 자체가 그림으로 나와요. In other words, code is not a function. 코드는 다른 말로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코드는 함수가 아닙니다. But instead, a new synthetic form of creating pictures. 대신에 뭐냐면 새로운 문법적인 폼이에요. 형태예요. 뭐를 위한? 그림을 만들기 위한 문법적 형태인 거예요. The bit between the opening parenthesis with code is not an expression, but instead manipulated by the code synthetic form. 이게 원래 가로를 열고 닫았을 때는 하나의 함수 호출이 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코드로 열렸던 가로 이 부분은 실제 식이 아니고 코드라는 신테틱 문법적 폼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뭔가예요. A bit between the opening은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This helps explain what we meant to in the previous section when we said the locket provides require and the function calling syntax. 얘는 뭘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뭘 도와줄 거냐면 우리가 의미했던 거. 이전 장에서 우리가 라켓이 require를 제공하고 require와 함수를 호출하는 문법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는 걸 도와줍니다. 아직 전 이해가 안 됐어요. Libraries are not restricted to exporting values such as functions. They can also define new syntactic forms. 라이브러리들은 값을 외부로 쓸수 있게 수출해주고, 노출해주고, 함수 같은 것들을 노출해, 값이나 함수 같은 것, 아니, 함수를 포함한 값들을 노출하는 거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그 밖에 일들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They can also define new syntactic forms. 걔들은 새로운 문법적인 폼을, 문법적인 형태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값을 노출한 것뿐만 아니고, 뭐가? 라이브러리가. They가 지금 라이브러리들이죠. In this sense, Locket isn't exactly a language at all.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Locket은 정확히 한 언어도 아니에요. 언어인 게 아니에요. 언어인 것만이 아니에요. It's more of an idea for how to structure a language so that you can extend it or create entirely new languages. 라켓은 더, 뭐, 아이디어에 더 나은 뭔가예요. 뭐야? 하나의 언어를 구성하고요. 구성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장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도 있는, 더 무언가예요. 무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수 있어요.
One way to introduce a new syntactic form is through defined syntax with syntax rules. 한 가지 방법, 새로운 문법적 폼을 구성을 소개 시작하는 야기하는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define syntax라는 걸 써서 syntax rules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요. 아예 syntax를 만들 수 있는 폼이 들어있구나. 제가 클로저에서 뭔가 하고 있는 일을 이걸로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define syntax, pict plus code라는 syntax를 만들고요. syntax rule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는데 syntax 규칙은 뭐야? pict plus code는 expression을 받아. 그랬을 때 실제로 평가되는 거는 변환되는 거는 hc append의 10이고 expression이고 code expr이에요. 따라서 쳐보죠. 쳐보고 나서 화면에 보인 걸 토대로 한번 이건 아까 페이스트 했던 거고 지금 다시 페이스트를 해서 카피를 해서 복붙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pict plus code 이 플러스도 여기서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죠. 지시자 identifier 전 고유 이름이고요. 얘를 circle 10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hc append가 없다고 나오죠. 슬라이드 쇼라고 아까 라켓이 아니고 슬라이드 쇼 하고 다시 해볼게요. 얘는 돼 있고 pict 더하기 코드 circle 10 이렇게 되면 실제로 코드 10을 실행한 그림도 나오고 뒤에 지금 방금 소개한 Circle 10이라는 이 코드 자체를 보여준 그림도 같이 나오네요. 그렇군. 계속 읽어보죠. This kind of definition is a macro. 이런 형태의 정의하는 거는 이런 형태의 정의는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라는 거예요. The pict plus code expression part is a pattern for uses of the macro. 이 부분이 매크로의 이 부분, pict plus expr이라는 부분이 매크로의 용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을. Instances of the pattern in a program are replaced by instances of the current pending template, which is hc append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쓰일 때는 정해진 템플릿 같은 걸로 교체가 돼요. 인스턴스로 교체가 돼요. 어디? 이걸로 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야야 이게 자꾸 백이 한꺼번에 넘어가 하면 깨지게요. 하여튼 구 매크로였고요. 매크로에서 이 부분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야. 뭐가? 이 부분에 있는 식이 In particular, pict plus code 어쩌고저쩌고 matches the pattern with circle 10 as expr, so it is replaced with hc append circle 10 code 10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expr이라는 부분이 지금 circle 10이라는 부분이 hc append의 expr 이 부분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그거죠. 이게 함수와 다른 점은 그거예요. 이 부분이 expr이 실제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circle 10이 원래 함수 호출이었으면은 Circle 10이 호출된 결과가 여기에 파라미터로 전달됐어야 되는데 pict plus code에 이게 함수가 아니라 매크로일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expr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 평가되지 않고 언제 평가돼? 이게 돌아와서 hc append에서 실행될 때 그 시점에 평가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차이점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expr이 코드에 들어갔을 때는 또 그게 호출되는 게 아니고 코드라는 매크로에 의해서 이 화면에 그려지는 이 코드 자체가 그려지는 이 그림으로 그제서야 평가된다는 점이 좀 중요한 차이점이죠. 매크로가 좀 특이해요. 리스프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언어에서의 메타 프로그램이라기 얘기하기보다 훨씬 강력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스프 코드 자체가 평범한 리스트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걔를 이제 다루기가 너무 쉽고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메타 프로그래밍보다 좀 더 강력한 그냥 매크로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일반적인 언어에서의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강력한 거죠. 뭔가가 달라요. 계속할게요. Of course, this sort of syntax extension cuts both ways. Inventing a new language can make it easier to say what you want, but harder for others to understand.
물론 이런 형태의 문법적인 확장은 양날의 검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발명해서 언어의 새로운 부분을 발명해서 네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걸 훨씬 편하게 할수 있는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꼭 좋다는 건 아닌 거예요. As it happens, the developers of Locket are constantly giving talks and writing papers that involve Locket code, and it's worthwhile for everyone who works on those products to know about code. 그렇기 때문에 라켓의 개발자들은 항상 얘기하고요. Giving talks 얘기하고요. 뭐 문서도 쓰고요. 뭐 라켓 코드 관련한 것들 써요. 그리고 이게 무슨 부분일까? It's worthwhile for everyone.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모든 사람? 그거에 관련된 제품들로 일하는 사람들. To know about code. 저는 이 부분 잘 해석 못하겠네요. 뭐 코드라는 매크로와 관련된 걸 알고자 하는 제품들을 무리해서 해석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잘 모르겠어요. 라켓 개발자들이 뭐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합니다만 어쨌건 양날의 검이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In fact, you might want to take a look at the source of this document. You will see that it starts with slash hashtag lang, but otherwise doesn't look a lot like Locket. 사실 만약에 이 문서의 소스를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게 랭으로 스타트하는 건알수 있는데요. 뭐가 다운로드 됐네요. 스크립을 얘기하는 거구나. 저는 잠깐 봤는데 이 문서 자체가 스크리블이라는 랭귀지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라켓처럼 보이지가 않아. 랭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근데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랭귀지인 거야. 랭으로 시작하긴 합니다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라켓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Nevertheless, we build this document by learning its source as a Locket program. 그리고 이 we build this document by learning its source 라켓 프로그램으로 이 소스를 실행해서 이 문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라켓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 자체를. 그래서 지금 이 도큐먼트, 우리가 보고 있는 도큐먼트도 어떤 라켓 소스로 만들었다는 거야. 뭘로? 이 코드를 확장해서, 랭귀지를 확장해서.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매크로에서 특히 define syntax나 syntax rules라는 걸로 할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클로저를 먼저 해봤으니까, 클로저에서의 매크로보다는, 시작 부분은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클로저 매크로는 def 매크로에서 바로 시작하거든요. 여기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강점이 있거나. 일단, 매크로 얘기는 여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넘어가죠. We have to use a lot more than syntax rules to extend Locket syntax enough for writing documents, but Locket syntactic extension can take you a long way. syntax rules라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걸 해야 돼요. 많은 걸 써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라켓의 syntax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만큼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라켓의 syntactic extension can take you a long way. 라켓의 syntactic 문법적인 확장은 너를 쭉 따라가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좀 번역이 자신이 없네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요 부분 좀 뭐랄까, 번역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부가 될것 같네요. 근데 볼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저 혼자 떠들고 녹화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Object. An Object System is another example of a sophisticated language extension that is worth learning and using for Locket users. Object Syste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른 한 예예요. 뭐에? Language 확장, 언어의 좀 우아한 확장이에요. 그게 라켓 유저들이
라켓주들을 위해서 쓰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언어 확장이요. Objects are sometimes better than functions, even when you have Lambda. And objects work especially well for graphical user interfaces. 오브젝트는 때로는 함수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람다를 갖고 있을 때조차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특히 유용해요. 좋아요. 언제? GUI를 만들 때. GUI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The API for Rackesk GUI and graphic system is expressed in terms of objects and classes. 라켓의 GUI 시스템이 따로 있나 봐요. 라켓의 GUI랑 그래픽 시스템을 위한 API는 in terms of 수단으로 오브젝트랑 클래스란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OOP적인 뭔가 오브젝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The class system itself is implemented by the Rocket class library, and the Rocket GUI base library provides the GUI and drawing classes. By convention, the classes are given names that end with ampersand. 이 퍼센트인가요? 앰퍼센드라 그러나요? 아, 앰퍼센드가 아니고 퍼센트라 그러죠? 이 퍼센트는 뭐라 그러나 모르겠네요. require 이 라켓 클래스라는 모듈로 할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new라는 걸로 클래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를. 그래서 frame하고 퍼센트를 붙이면 이건 관례인 것 같아요. 퍼센트로 끝나는 이름은 클래스명인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문법적 규칙인 건 아니고 관례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GUI 베이스에 new frame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 같고 new라는 함수가 될지 연산다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새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F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그대로 붙여넣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만 긁고 싶다는 거죠. 또 탭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해보죠. 하고 여기다가 send f에다 대고 show라는 뭔가를 하고 t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걸 하면 오 뭐가 보이네. my art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어디 보인 거야 근데. 아 여기구나 my art.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my art 화면을 줄여볼까. 그래도 안 보이는데 뭐지. 이게 다된 건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화면에 뭔가 보이긴 했습니다. 어쨌건 이 GUI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실행한 것 같아요. 읽어보죠. 설명을 들어봅시다. The new form creates an instance of a class where initialization arguments like label and width are provided by name. U라는 form이 있고요. 얘도 이제 함수는 아니고 form인 것 같아요. 함수보다 더 광의의 의미인 것 같아요. form이라는 게. form creates an instance of a class. 하나의 class의 instance를 만드는데요. where initialization arguments are like label and width are provided by name. 라벨이랑 width라는 그 초기화 인수가, 초기화 코드를 위한, 초기화 뭐 부분을 위한 인수가 이름으로 바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new라는 걸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에 초기화 파라미터로 라벨, 위스, 하이츠, 얼라인먼트를 준것 같아요. 코드상으로는 이게 보였어야 될것 같은데. The send form calls a method of the object such as show with arguments after the method name, the argument hashtag t in this case is the boolean constant true. send라는 폼도 있는데 얘는 오브젝트에다 대고 뭔가 메소드 호출을 의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ow라는 F에 있는 show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인수로 sharp t를 주는 거지. sharp t는 뭐야? true라는 거에 constant야. 이게 원래 있는 건가요? 라켓 언어에? 있네요. true라는 건 없나? true라는 게 t구나. 이게 이제 축약형이자 실제형인 것 같고 true는 그냥 alias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어스 같은 걸로. 엘리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거의 설명이 끝났는데 어쨌건 클래스를 만드는 법과 지금 메소드 호출하는 법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도 뭐 new라는 걸로 만들 수 있고
할수 있다. 이해인 것 같네요. 클래스도 있는 건좀 신기하네요. 순수, 아니, 함수형 언어만을 고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 아트라는 게 라벨로 보였는데 화면에 어딘가 지금 보이진 않고요. 300에 300짜리 중앙에 마이 아트라는 라벨이 보여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요. 왠지 모르겠지만. 화면 스크린 캡처도 없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Pictures generated with slideshow encapsulates a function that uses the graphics toolbox drawing command to render the picture to a drawing context, such as a canvas in a frame. 슬라이드쇼가 감싼 함수들로 생성되는 그림들은 아니구나, 잘못 끊었네요. 이게 이거네요. 그림들, 슬라이드쇼로 생성되는 그림들은 encapsulate, 감싸는데요. 뭐를? 하나의 함수, 함수를 감싸는데요. 그거는 graphics toolbox의 drawing command를 사용해서 써서 graphics toolbox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사용해서 그리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to render, 뭐 하는 거야? 그려, 그림을 어디에? drawing context, such as 현재 프레임의 하나의 프레임의 캔버스 같은 거에 그게 뭐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drawing context죠. 그릴 수 있는 문맥에 실제 그 그림을 그립니다. 뭐가? 슬라이드쇼로, 이 함수가, 하나의 function이. 지금 이게 길게 여진 게이 함수에 걸린 것 같고요. The make a picture draw function from slideshow exposes a picture's drawing function. 슬라이드쇼에 있는 make picture draw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는 그 그림의 drawing function을 노출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예제도 해야 될것 같아요. We can use make a picture drawer in a canvas painting callback to draw a picture into a canvas. 따라서 붙여나 보죠. 이건 이제 없어도 되나? 이어서 해도 되나? add drawing 실행해보고 얘도 슬라이드쇼 해야 되죠. 슬라이드쇼에 있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슬라이드쇼에 있었던 부분에 붙이죠. 얘를 실행하고, 캔버스가 없네. 얘는 require에서 가져왔어야 되지. 어디 있었어? require. 라켓의 클래스도 해야 되고, 라켓의 GUI에 베이스에도 같이 하죠. F가 어디서 나타났어? 뉴 프레임도 아까 있었어야 되는구나. 뉴 프레임에 그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그럼 컨텍스트만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그리는 거는 지금 해야 되나 보구나. 커피가 안 됐네. 커피 페이스트. 이걸 이제 실행해보면 될까요? 일단 실행해보자. 실행은 됐고, send fshowt도 한번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add drawing pict plus code circle 그럼 어떻게 돼? 뭔가 리졸트가 나오긴 했는데 거기 가볼까요? 가면 그려졌으려나? 이제 그려졌구나. 여긴 지금 캔버스만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실제 그리는 코드는 지금 add drawing이라는 함수로 한것 같아요. 또 할까요? 또 따라해 보지 뭐. add drawing colorize 이번엔 colorize고 field 플래시고 50에 30,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그려라. Field Flash가 없어? Field Flash는 어디 있었던 거지? 그것도 어디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Slideshow에 뭔가 어디 있다랬는데, Field Flash라는 게? 아, 지금 예제를 처음부터 다 그대로 같은 창에서 하고 있구나. 제가 자꾸 창을 여니까 이제 이게 흐름이 끊기는 거죠.
픽트 플래시를 리카에 했어야 되네요. 얘가 그려져 있나 아직? 없어졌어 심지어. 없어졌네요.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그려놓은 탭이 없어졌어. 아, 슬프다. 그러면 샌드 쇼 T까지 다시 해야죠. 그려져는 있겠지. 지금 화면에 안 보일 뿐이지. 서클 10 다시 보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컬러라이즈를 하다가 에러가 났죠? 컬러라이즈까지 합시다. 아야. 자꾸 잘못 눌려. 이 부분. Add Drawing으로 컬러 예정까지 붙이면 여기 하나 또 추가로 그려졌네요. 근데 Add Drawing에 뭐선 그리는 것도 있었나? 예, 없었던 선이 생겼죠.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서 코드를 다시 보면 Define Add Drawing이란 걸 하는 건 뭐냐면 Draw라는 걸 했고요. Draw는 Make Pick to Draw. 아, 그림 그리는 뭔가 Draw라는 함수가 있나 봐. 슬라이드 쇼에. 이게 이제 이 박스가 그려진 것 같아. 드로우가라는 게이 박스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선도 그려진 것 같아요. 드로우를 하나 만들고 New Canvas, Parent F, Style Border, Paint Callback, Lambda Self의 DC에, Draw의 DC에. 좀 어렵네요. 좀 어려운데 뭔가 캔버스를 하나 새로 만들고 걔 Parent는 F라고 했어요. F는 뭐였어요? F는 Frame이었어요. Frame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든 거고 이 여기에 있는 Parent에다 대고 보더 스타일을 갖는 캔버스를 새로 만드는데 그걸 그릴 때의 콜백은 람다로 셀프의 DC라는 게 있었고 DC는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DC인 갑자기. 이게 드로잉 컨텍스트인가 봐요. 드로잉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드로우라는 거는 여기서 받은 거고 00에다가 뭘 그려. 셀프는 뭐야 근데? 그 자신을 그리라는 건가? 아, 캔버스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그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캔버스로 그려내는 거를 루트, 페런트에다가 그려낸 것 같아요. 메이크 백, 드로우라는 걸 써서. 어렵다. 근데 GUI 코드는 쉽지가 않죠, 뭐든지. GUI 코드는 쉬울 수가 없어요. 워낙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GUI 코드 치고는 간결한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픽트 플러스 코드 서클 10이라는 것도 그렸고 컬러라이즈라는 것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어? 드로우를 만들어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지나갔지만 화면에 뭔가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는 괜찮은 예제인 것 같고 그 시스템이 오브젝트로 뭐 클래스에 있는 걸 오브젝트로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예제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Each canvas stretches to fill an equal portion of the frame because that's how a frame manages its children by default. 아예 GUI 시스템이 들어있군요. 이거 규모가 장난이 아닐 텐데.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제가 한글 입력이 깨지길래 이걸 좀 해결하는 코드를 건드려보고 싶었는데 이 GUI 시스템을 건드리려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시스템까지 해서 지금 퀵 인트로덕션은 끝난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Where to go from here? This instruction to Rocket purposely avoids many of the traditional ways of introducing and distinguishing Lisp or Scheme, prefix arithmetic notation, symbols, cutting and 이거 뭐야? Cutting list, eval, first class continuations, and the idea that all syntax is really just lambda in disguise.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이 소개문서에서는 이 라켓의 소개문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뭐 많은 전통적인 방법들 리스비나 스킵에서 뭐 소개하고 구분하는 많은 방법들을 피했어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prefix arithmetic notation 뭐 arithmetic notation을 좀 prefix로 쓰죠. 그게 좀 생소하죠. 리스프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1 플러스 3을 플러스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프리픽스 산술 연산이라고 하죠. 심볼 그리고 코팅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쿼시 코팅? 이건 뭐라고 읽나?
quasi quitting. 카시커팅 이런 깜빡이요. 하여튼 그런 것 리스트의 카시커팅도 의도적으로 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벨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컨티뉴에이션스. 컨티뉴에이션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인가 봐요.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 이 모든 신텍스의 배경에는 사실은 람다가 있다라는 거 디스가이즈 그것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While those are all part of Rocket, they are not the main ingredients of day-to-day programming in Rocket. 그런 것들이 모두 Rocket의 뭐 전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긴 합니다만, 아니, 굉장히 전부입니다만, 걔들의 모든 구성 요소입니다만, 걔는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뭐에? 일반적으로 매일 하는 우리 Rocket 프로그래밍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영양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Instead, rocket programs typically program with functions like codes, objects, exceptions, regular expressions, modules, and threads. 대신 rocket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프로그램을 짤때 함수와 레코드와 오브젝트와 예외와 뭐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과 그리고 모듈과 스레드를 써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벨이나 이 앞에 나온 언급한 리스트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게 라켓을 만드는 대부분의 요소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지. That is, instead of a minimalist language, which is the way that Scheme is often described. 그래서, 뭐, 최소한의 언어, 뭐? Scheme이 종종 묘사되는 방법, 최소한의 언어. 를 쓰기보다 Rocket offers a rich language with an extensive set of libraries and tools. 라켓은 최소화를 추구하기보다 대신 좀 풍부한 언어를 제공해요. 좀 확장적인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씁니다. 스킴은 반면에 굉장히 좀 절제된 문법만 제공하나 봐요. 저는 스킴은 얘기만 들어봤고 뭐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프 계열의 언어라고만 들었어요. If you are new to programming or if you have the patience to work through a textbook, we recommend reading How to Design Programs. If you have already read it, or if you want to see where the book will take you, then see Continue Web Applications in Rocket.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로 쭉 읽을 수 있는 만큼의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How to Design Programs를 읽기를 권합니다. 이책 얘기한 거예요. 지난 처음 언급할 때. 이책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죠. 제 책장에도 한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잘 소개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 책이 라켓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설명하는 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읽기를 추천한다는 얘기죠. 이미 읽었거나 아니면은 그 책이 어떻게 안내할지를 뭐 알고 싶다면 그 다음엔 이걸 더 읽어보십시오. Web Applications in Rocket. 이 인트로덕션 문서의 두 번째 이어지는 문서인 것 같아요. For experienced programmers to continue touring Rocket from a systems-oriented perspective instead of pictures, your next stop is more systems programming. With Rocket. 좀 경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음에 문서를 또 보세요. 그리고 라켓 언어를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배워보고자 한다면 라켓 가이드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뭘 볼지를 권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초보라면 이걸 보고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걸 보고 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이걸 보고 아니고 언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걸 보라 이건 것 같죠. 저는 웹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웹 애플리케이션즈 라켓.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계속 찍는다면 이 부분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시간에 걸쳐서 4번씩 나눠서 이것도 30분 넘었네요. 30분씩 4번에 걸쳐서 영상 찍어서 공유했고요. 혹시 라켓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좀 도움이 될것 같진 않습니다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